주말 사이 전해진 주요 국내 소식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밀 관련주들의 움직임 먼저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정부의 압박에 제분업체들이 밀가루의 가격을 인하한다라고 소식들을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제분업계를 소집해서 밀수입 가격 하락분만큼 가격을 낮춰달라라는 요구를 진행한 바 있었는데요. 결국 라면과 제과업계에 이어서 제분회사까지 가격 인하 릴레이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대한제분이 밀가루의 제품 가격을 인하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7월 1일부터 밀가루의 주요 제품의 6.4%의 가격을 인하한다라고 하는데요. 인하 대상은 기업 간의 거래, B2B뿐만 아니라 소비자 판매 제품까지도 포함한다라는 소식을 전해왔고요. 가장 발빠르게 움직였던 것은 바로 CJ제일제당이었습니다. 농심 등과 같이 납품하는 곳에서 밀가루의 가격을 인하한다라는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오기도 했었죠. 이렇게 제분 업체뿐만 아니라 주말 사이에는 또 편의점들도 해당 릴레이에 동참하겠다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편의점 CU를 운영하고 있는 BGF 리테일은 스낵과 우유 상품의 가격을 인하하겠다라는 발표를 내놨는데요. 일괄적으로 제품의 가격을 100원 정도 인하한다라고 하고요. 변경되는 가격의 스낵류 제품은 1,400원, 그리고 우유 제품은 각각 2,500원과 4,400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가격 인하가 업계에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오늘 관련주들의 주가는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될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SK바이오팜의 소식인데요. SK바이오팜이 처음으로 M&A를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프로테오반트의 60%의 지분을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일단 지분의 취득 완료 시점은 17일로 알려져 있고요. 이 60%의 지분을 통해서 620억 원의 규모를 현재 출자할 상황이라고 합니다. 프로테오반트는 미국 펜실베니아에 소재한 표적 단백질 분야 연구 개발의 바이오벤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표적 단백질 분해, 즉 PTD라고 하는 기술인데요. 이 기술은 암과 같은 질병의 원인 단백질을 타겟해서 사멸시키는 차세대 신약 기술로 현재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SK바이오팜은 이번 인수를 통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영역 확대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재영 SK바이오팜 재무본부장은 이 TPD 기술을 통해서 기존 치료제로 접근할 수 없었던 영역에 접근할 수 있고, 또 확장과 질병 극복 가능성이 큰 만큼 SK바이오팜에도 굉장히 적합한 인수합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M&A를 진행한 만큼 이번 620억 원 규모의 지분 인수 SK바이오팜에 어떤 변동성을 불러일으킬지 주가는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스테크는 지난 장에서 시간의 거래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입니다. 미국향 5G 기지국에 필터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을 얼마 전에 전해오면서 업계 안에서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었는데요. 수주를 통해서 세계 최대 통변 장비 시장인 미국에서 5G 공급망 주력 플레이어가 됐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운영자분과 채무상황 자금 확보를 위해서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결과적으로는 가격 하락을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 578억 규모라고 하고요.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오는 10월 10일에는 주당 2,315원에 신주 2,500만 주를 발행한다라고 하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 하한가가 나왔던 만큼 오늘 장 출발 직후에 가격 변동성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장에 시간의 상한가를 가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입니다. 시간에서 상한가를 기록을 해줬는데, 이 삼성전자와 관련된 호재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간에서 강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전장에 삼성전자의 지문인식 IC로 지문인증카드 대중화 주도 소식에 52주 신고가를 달성해내기도 했고요. 시간에서도 여전히 강한 매수세가 몰리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 장 마감 이후 추가적인 공시 소식이 나왔는데요. 최대 주주를 변경한다라는 공시였습니다. 오는 9월 4일에 보유 주식 420만 주를 150억 원에 양도한다라고 하는데요.
시간에서 강한 매수세가 나왔던 만큼 장 출발 직후의 변동성도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뷰 이은주였습니다.